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로얄 로저스 한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PVP의 이런 여러 가지 맛들을 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네.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에 들어가서 예, 채팅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중계하면서 내 눈으로 같이 막 이런데 아 각자의 어떤 선수가 뭘 잘했다 막 이런 것들 칭찬해 주시니 뭐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저도 같은 시청자의 입장으로 같이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렇게 이 로얄 로더스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뭐 수싸움이나 전략적인 싸움이나 특히나 이 피지컬 부분 네. 이거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막 감탄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PVP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각 클래스를 모두 다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PVP 이번 대회에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PVP만 들고 파는 선수들 모든 캐릭터가 일단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PVP부터 해보는 이런 선수들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인 거죠, 이분들. 예, 진심인 분들 포함 뭐 이거 즐겼다가 나도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좋은 기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공복팀 같은 케이스가 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제 PVP만 해도 뭐 대장전도 있고 선멸전도 있고 한데 우리 대장 전은 잘하는데 선멸전에서 한번 으쌰으쌰 해볼까 이러면서 나왔는데 뭐 팀 조합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로스트아크 e스포츠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와 이런 장인력 했는데 허무하게 밀리는 게 아니라 그 조합 자체도 뚫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 뭐 거의 이게 디트 장인의 느낌을 봤을 때 뭐 30년 돈가스 장인이다 네, 이 정도의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시원한 아까 망치를 봤거든요. 네 이게 승패와 상관없이 그렇죠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 내가 애정하는 직업이 뭔가 대회에서 제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만큼 선수들이 다 PVP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면서 뭐 요새는 사실 조율해서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막 실링 쓰고 막 실링 쓰고 막 골드 쓰고 하면서 스킬 이제 그 셋 열어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선수들의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이제 함께 된 지금 이제는 뭔가 이제 결과를 보여내야 될 네, 그런 상황이죠. 네, 아, 이제 저희 승자전 경기 보내드려야 됩니다. 신보넬라 퍼샷 그리고 퍼스트 팀 예, 두 팀이 승자전에 올라가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퍼스트왕 신보넬라 퍼샷 과연 8강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이 누굴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 경기를 끝냈던 신보넬라 퍼샷 그리고 첫 경기에서 기분 좋게 이기고 기다리고 있었던 퍼스트 자 먼저 퍼스트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BT 오선균, 이타적 플레이 고병진 그리고 타쿠 양대현 선수인데요. 앞서서 BT는 블레이드와 데모닉을 좀 번갈아가면서 플레이를 해줬죠. 네, 그 이번에도 BT 선수의 픽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 게 바로 전팀 공복이 자꾸만 건슬링어 불려다가 오히려 빨려 들어가면서 홀리나이트의 재치 있는 플레이에 같이 멸망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을 깨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제 데모닉으로 팔이 긴 플레이 건슬링어 무리해 밀지 말자 이런 콜과 함께 이 타쿠 양대현 선수의 건슬링어를 살려주게 되면 건슬링어 미러전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본 적도 합니다. 네 그러려면 진짜로 BT 이 블레이드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상당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데모닉도 좋고 스카우터도 좋고 둘 중 하나만 이제 기용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워로드나 홀리나이트로는 따라가기 힘든 그런 네. 상황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굉장히 템포 빠른 캐릭터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퍼스트 팀이 굉장히 공격적인 본인들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상대가 빠른 조합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좀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신보넬라 퍼샷의 선수들 다시 한번 모습을 봅니다. 약속된 승리의 시간 웃고 쉴드러 근데 앞서 경기할 때 보니까 홀라 건슬 워로드를 계속해서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의
측면으로 보면 확실히 퍼스트 팀의 그 템포에는 좀 힘들어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3개 됐을 때 누군가를 지키러 가기엔 워로드는 느리고 그 역할을 홀리나이트가 해야 되는데 홀리나이트도 중간에 묶여버리게 되면 이게 블레이드냐 데모닉이냐에 따라 갈릴 수도 있겠는데 데모닉이게 되면 더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워낙 빠르고 팔도 길어서 홀리나이트가 버틸 수는 있지만 그 데미지적 우위를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두면서 이 홍석주 선수가 판단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정수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퍼스트 팀이 블레이드 데모닉 리퍼 뭘 들든 그리고 타쿠 선수가 스카우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속도 빠르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서 아 데모닉이에요. 예, 네. 데모닉은 기본적으로 워낙에 좀 약간 하이브리드 캐릭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서로의 합을 맞춘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가서 시선을 끌어주고 내가 가서 끔살하겠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노사이드와 이 라이징클로의 우직함이 들어가면서 경직면역이 두 개가 추가됐고 그래서 총 다섯 개의 경직면역이 있기 때문에 이 건슬링어와 싸운다고 해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데모닉이 악마화 됐을 때 끔찍하거든요. 예. 아, 상대 신보달라 파샷은 그대로 나옵니다. 역시나 그래서 일단인가요? 네, 뭐 클래스는 그대로입니다만은 이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가 이제 질주배기를 이제 율법 대신 뺀 거죠. 아, 원래 이제 이 대장전적인 입장으로 살짝 돌려서 말씀드리면 신의 율법과 질주배기를 원래 같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 캔슬 질주배기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걸 두 개 다 쓰면서 가면 쿨도 낭비되고 이게 끈길 위험도 있다 보니까 질주배기로 조금 더 공격적인 개입을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 경면에 상대를 띄우고 네. 네, 이런 플레이들을 질주배기로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상대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네, 바꿨다는 건데 과연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이 경기에서 승기를 거두면 그러면 8강으로 갑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신보넬라 퍼샷이 그 이 홀리나이트 선수가 이전 세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서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물어주겠다는 생각이죠. 퍼스트와 신보넬라 파샷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원하는 대로 풀리게 된다면 역시나 홀리나이트가 가치 있는 워로드 플러스 홀리나이트이기 때문에 유지력에 있어서는 신보넬라 퍼샷이 조금 더 승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데모닉이 다른 팀에는 없는 또 다른 변수가 되다 보니까 그럼요. 여기에서 결국 처음에는 길게 들어가는 역시 이 스러스트 임팩트나 데모닉 슬래시 개입이 처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워로드가 한번 밀어내는 모습이었고 뒤쪽에서 건슬 각 잘 봐야죠. 이렇게 지금 옆에서 또 데모닉이 안 보이는 데서 살짝 긁고 갔거든요. 네, 그라인드 체인 휙 하고 던졌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야를 순간적으로 잡기 좋은 그런 클래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 자, 홀라 당겨졌고요, 갈고리 나사대 지적자 그리고 아프게 들어갔죠. 맞았어요, 버스트 캐논. 그러니까 오히려 워로드가 좋다고 1대1로 콤보 다 넣긴 했는데 네. 지금 DL 비교를 보면 홀리나이트가 많이 깎인 상황이에요. 홀라가 많이 안 아프게 맞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리는 데는 장사 없어요. 그렇죠. 뭐 순간적으로 스킬이 안 써져 있는 상태에서 1타 2피 아니 그 건슬링어 고립시켜놓고 탱커를 다 물었습니다. 야 본인도 놀랬을 거예요. 야 그쵸. 이렇게 잘 끌리나? 자 각성기 자 양해수 이게 다행이네. 지금 체력이 적으니까 우리가 훨씬 몰라.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판단하에 각성기 먼저 쓴 거거든요. 일단 신보달라 퍼샷은 원래 각성기 타입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잡죠. 그렇죠. 일단은 뭐 카운터를 치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 사실 가디언의 수호 위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일단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 그래도 이거 웃고 승리의 체력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약간 불사신에 가까워요. 네. 아 어쨌든 비트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작이 좋습니다. 건슬도 체력 없어요. 웃고. 중요한 건 반대편에도 건슬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방이 먼저 깎여나가는 걸 또 주의해 건슬이 물러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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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그리고 야 PT 마무리 아 이게 데모닉이 지금 그라인드 체인을 긁어줄 때마다 이 기동성 약화로 이동 속도 감소가 포커들도 불편해지고 게임이나 케어를 하러 가기 너무 힘든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원거리 견제기잖아요. 네. 그라인드 체인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건슬 싸움에서 상대의 건슬 반대쪽으로 가서 딜을 넣어주다 보니까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래도 지금 퍼스트 팀은 체력이 그 싸움 속에서 많이 깎여나갔죠. 막막하죠. 아 근데 실드러 선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충분히 체력상으로는 3대 2 끊어줄 수 있는데 신보넬라 포샷의 쉴드로 선수 자 이렇게 되면 합류가 되고 나서 힘 있게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악마화 타이밍에도 지금 뭐 딜을 충분히 잘 넣어줬고 제노사이드 자, 여기서는 이제 한 명씩 죽으면서 턴 잘 끌고 오면 됩니다. 저 데모닉 슬래시가 두 번 입력이기 때문에 추가 입력으로 연속 돌진 때문에 진짜 뭐 이동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속 버프도 있고 네. 진짜 여러 번 연속 돌진이면 한꺼번에 확확하고 움직여 나간다는 건데 그만큼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 중요했습니다. 우쿠코 선수가 결정타를 못 찍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래서 홀라가 지금 먼저 끊겼고요. 아니 계속 두 명이 아슬아슬하게 살아요. 네. 이 체력으로 사실 체력적으로는 어디 가서 자 내놓을 수 없는 친구들 둘이 지금 계속 살아있어요. 네. 또 지금 이거 묶어서 이동속도 느려지니까 올 테면 와보라고. 아니 지금 이키랑 타고 네. 이타조 플레이 선수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어요. 스코어가 불리하다면 그래? 네. 첫 끝? 아니 또 화면밖에 사라졌어요. 네. 자 신성검 쓰고 자 멀리서 또 신의 분노까지 긁어줍니다. 아 근데 뒤에서 이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건 잡아야죠. 이건 잡아야죠. 아 갈고리도 네, 스킬 쓰면서 지금 피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아 이거 못 잡죠. 이거 못 잡죠. 타쿠의 끈질긴 생명력 그래요. 예. 인천판 사격 쓰면서 또 이렇게 언제 잡나요? 이 정도면은 잡혀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상대 선수가 약간 생각할 정도로 아니, 지금 뒤에 저 불이 그냥 찜질 온돌방이에요. 와. 탁구 잡으려다가 시간 다 갔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잡았습니다만 시간 1초 결국 퍼스트가 잡습니다. 저게 몇 초를 끈 건가요 도대체. 아 탁구의 생명력이 본인의 모든 이동기를 다 써서 이렇게 나선의 추적자 던져놓고 본인의 퀵스텝에 뭐 민첩한 사격 쓰고 퀵스텝 돌려나가고 썸머솔트자 쓰고 아주 뭐 진짜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썼어요. 그러니까 피면 경면이 일단은 이 건슬링어가 이제 굉장히 많고요. 예. 그 스킬 그 투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4개씩 그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생존기가 좋은 그런 이 원거리 딜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워로드 입장에서는 와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뭔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 만한 네.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 건슬 뭐 스킬도 얼마나 많아요. 네. 심지어 투자 안 해도 다 쓸 수 있는 스킬들이 널려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핸드건 스탠스로는 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때에 라이플 스탠스로 데미지 넣고 그렇죠. 서로가 근접 딜러를 노릴 수 있는 근접 딜러의 밸런스를 붕괴하기 위한 그런 라이플 스탠스를 가다가 서로 진영이 파괴됐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핸드건 스탠스의 무빙 그리고 근딜로 이제 샷건 스탠스로 돌려주는 그 플레이를 서로가 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데모닉의 케어였어요. 데모닉의 케어가 있냐 없냐 그리고 데모닉이 이속 감소를 줬을 때 홀리나이트가 개입을 하거나 빠지는 싸움에서 계속해서 딜루스가 생기고 뭐 스턴도 못 시키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던 첫 세트였거든요. 네. 야, BT 선수가 데미지를 꽤 많이 입혔고 보세요. 건슬 데모닉이 한 번씩밖에 안 잡혔네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양날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간 센터 부분에 워로드가 상대의 이 진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뭐 브리핑하면서 양쪽 날개에서 뭐 건슬링어와 데모닉이 상대 딜러 물러가면은 가서 케어해주고 딜러고 이런 식의 주거니 바거니가 되다 보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특히나 홀리나이트랑 워로드로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가 이 홀라가 먼저 잡히면서 워로드의 또 가장 강한 딜기잖아요. 버스트 캐논 맞고 그러면서 체력 쭉쭉 빠지고 시작했던 게 아무래도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좀 첫 단추부터 약간 좀 어긋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지금 방금 나온 장면에서도 뭐 마무리 스킬들을 못 맞추더라도 데모닉은 괜찮다. 어차피 견제의 의미가 있고 마무리는 건슬링어가 해줄 것이다. 이 퍼즐을 순서대로 잘 맞추다 보니까 이 워로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해지죠. 사실 서포트적 측면에서 홀리나이트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지면 먼저 파괴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민첩한 사태 이동하고 저 체력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 왔을 때 이제 이거요. 네, 그쵸. 이렇게 아니요. 계속 쫓아가는 워로드 뭐가 되냐고요. 저 뒤에 데모닉 보는 순간 이건 살았구나. 뭐 데모닉이 긴급 구조대예요 지금 보면. 아 그리고 건슬은 마지막 각성기까지도 예 쏟아놓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이거 괜찮은데? 라면서
대머니 그대로 들고 있는 BT.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데모니까 건슬링어가 굉장히 좀 프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똑같은 전략으로 가더라도 상대가 사실 조합 클래스상 울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내려진 거죠. 네, 그리고 심보넬라 포샷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일단 한 가지 요소가 뭐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 약속된 승리 선수. 그렇죠. 이 질주배기를 선택해서 더 근접 싸움에서 강화를 주려고 했었는데 오라 이거 데모니그의 개입 때문에 팔이 길다 보니까 이 건슬링어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장판 딜, 장판 서포트 가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상대를 묶어둬야 된다. 네. 트라이포드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율법을 다시 한번 이제 채용을 하면서 어쨌든 이 아군을 그 피해 감소를 시켜주겠다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보호막을 줄일 수도 있고 순간적입니다만 정말 짧긴 합니다만 1초 동안 예, 1초. 70% 감소면 엄청나게 순간적인 슈퍼 세이브가 가는 거죠. 가몰입으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죽어도 지킨다. 피지컬이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가운트폰 찍으면.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약간의 템포 차이만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 오성균 선수의 죄송합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준비하던 친구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저도 떠올라요. 그쵸 그쵸? 예. 예, 예.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 BT 선수가 보여주는 이 데모닉의 플레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잘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결국 심보넬라 퍼샷을 이 건슬링어가 근데 이게 궤도가 불리한 쪽이랑 같이 겹쳐버렸거든요. 지금도 예. 지금도 보면은 운동장 또 그 코너로 약간 몰릴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양쪽 그 위아래로 건슬링어와 데모닉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둘이 같이 아 방금 이동기 빠졌거든요. 이거 다운만 아 서로 다운이라 예. 서로 사이좋게 기상기 아껴주는 모습. 아 근데 기상기를 아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예요. 맞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상당히 아껴둬야 되는 플레이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상기 타이밍에 뭐 율법이나 광시곡이 이제 빠지면서 같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손해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율법이 생기니까 이 워로드가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아래쪽에 뭉쳐있는 곳에 각성기 강경수 잘 가뒀죠. 그리고 게이터 위럽션. 네, 지금 두 개가 겹쳐서 공포랑 뭐 기적과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네. 이게 둘이 투딜이다 보니까 데모닉의 건슬리어까지 때리니까 이게 홀리나이 혼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이게 게이트 오브 이럽션은 공포도 겁니다만 변신 게이지가 또 닫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악마를 이제 바로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데모닉의 주요 스킬 중 하나죠. 피어스턴 맞았고요. 지금 잘 빠져요. 다 피하고 데모닉 슬래시 간 다음에 또 정면에서 또 때렸네요. 네, 워로드가 꽤 많이 맞았습니다. 덕분에 체력 손해 많이 봤고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각성기? 각성기로 이거 타쿠 선수 정리하고 여기서 하나 정도 득을 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홀리나이트 입장에서는 각성기 안 쓸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 이제 적을 잡았고 이 타이밍에 이제 신성검까지 연계가 약간 안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상대 데미지 약간밖에 깎이지 않았습니다. 신성검은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길스킬에 연계가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 데모 비전도 감전 찍었기 때문에 진짜 성가시거든요. 전격 방출 찍어줬죠. 다시 한번 그라인드 체인 이렇게 하나하나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워로드가 맞죠? 워로드 위치가 지금 데모닉을 케어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위치고 저런 위치에 포진하니까 건슬링어가 북쪽에서 아예 안 보이는 위치 라이프 스탠스 트리딜입니다. 아 우쿠쿠 선수 제노사이드 다 들어갔어요 방금. 근데 우쿠쿠는 우쿠쿠는 체력이 자 율법까지 받으면서 최대한 탈골이 버텼어요 방금. 야 결국 우쿠쿠를 데려갑니다. 4-1 아 슬슬 차이 벌어져요. 네 아직 각성기 두 개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한 개씩 1-1 교환 어떻게 안 될까. 아 배티 또 아, 빠져요. 데모닉이 너무 데모닉 슬래시 쓰면서 순식간에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래도 심보넬라 포샷 입장에서 긍정적인 건 70초 안에 셋 다 잡고 체력만 유지한다면 예, 예. 지금 체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성기 한 타이밍에 3킬을 같이 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들어가자 지금 바로 그러면, 순간 그러면 동점은 가능합니다. 오 좋아요 지금 여기 뜨기긴 했지만 네 모르고 빨리 가야죠. 나상대 추적자 깔렸고 저 BT 선수가 또 타쿠 선수 살린 거고요. BT가 일단 빠져나갔고 지금 가둬주는 플레이 진짜 좋았거든요. 이게 스피어샷까지 연계였기 때문에 근데 퍼스트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요. 본인들이 잡힐 거면 빨리 잡히고 나머지 키를 몰아넣던가 계속 수세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상대가 분명히 쫓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버티면서 상대의 이 혼란,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의 체력을 많이 깎아먹었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체력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잡히는 타이밍도 계산해야 돼요. 아, 사실 이게 점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빨리 잡아서 그런데 이게 약간 도원결이처럼 같은 날 죽어버려서 네, 이게 네. 자, 자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를 잡아내면 오히려 버스가 예. 자 혼라가 버티면서 그럴 수 있죠. 탁구 아직 있거든요. 네, 각성기 각성기 쓰면서 해야죠. 이거 이거 몰아서 한번 가둬서 잡. 에이, 예! 잡혔어요. 달거리 자 그럼 이쪽에 빠 그리고 잡았어요. 동점 지정의 교환 이거 자, 건질공 건질공 들어가서 오! 자 이거 잘 버렸네 신보넬라 포션 이거 차라리 시간 큰 다음에 배티 잡자 데모닉 이거 데모닉 데모닉 슬리시 빠져나갔고 자 여기에 양쪽 다 각성기를 빠졌어요 건질 전부 빠졌죠 하지만 이 스킬 와 제노 사이드 사고 났어요 야 더블 이게 무슨 아니 BT가 이걸 버티고 아 이거를 BT 선수를 잡으려다가 묻혔던 게 사고가 됐네요 와 탁구의 각성기 와 이거 탁구 각성기가 와, 지금 그리고, 제대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갈고리로 이 상대를 끌어모으면서 예. 딜각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맞습니다 모든 게 인갈고리의 시작이었어요 그 부분 있잖아요 뒤에 네. 저희 옵저버 팀 그 뒤에 부분 진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 이거 정말 다시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와 그 순간적인 타이밍을 이 선수들이 캐치를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BT 선수를 물러오는 이 각을 내가 버텨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상대를 케어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아주 잘 적용했습니다 아 오히려 이 블레이드로 워낙 강하다라는 뭐 소품도 자자한 BT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데모닉에 대해서 조금 예. 이거 자 갈고리를 당겨서 와 그리고 네 데모닉이 이제 뭐 딜까지 넣어주면서 네 아 방금 장면은 진짜 데모닉이 개입했을 때 마지막 데모닉 슬래시까지 다 들어가는 네. 콤보 하나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버렸죠 그 양쪽의 건슬들이 각성기 때 대구경 폭발탄한 타이밍 내 분명히 우쿠쿠 선수도 하나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각성기를 이제 그 전 타이밍이었죠. 이 전 타이밍에 그렇죠. 이제 사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숫자를 맞췄는데 예, 숫자를 맞췄고 뒤에 탁구 그렇죠. 선수의 그 대구경 폭발탄원이 엄청 잘 들어갔어요. 예, 그 마무리 지어주는 탁구 선수의 마무리 딜이 없었으면 또 어떻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탁구, BT 이 두 명의 선수가 야 데미지를 엄청나게 넣었네요. 예, 44만을 넘긴 딜, 44만에 가까운 딜, 뭐 둘 다 딜로서. 근데 이런 지표가 나오면 워로드는 그냥 너무 세상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준 게 또 이 이타적 플레이 워로드의 그럼요. 이 가운데서 정말 상대 이 딜러를 물러가는 이 적군들을 좀 갈고리로 끌어오고 스턴 이제 기절 걸어주고 이런 플레이가 아주 잘 나왔죠. 갈고리 플레이가 진짜 인상적이었죠. 그쵸. 예, 한 번에 막 일단 절대 한 명은 안 끌어. 무조건 네. 두 명 이상 끌어지면서. 뭐 아무래도 부채꼴로 나가는데 하나만 끌어오는 것보다는 인형 뽑기도 하나보다 두 개 걸리는 게 훨씬 기분 좋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막 기분은 좋으나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맞죠. 건데 야 그걸 잘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신보넬라 퍼샥 입장에서는 참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겠네요. 아 그쵸. 일단은 굉장히 좀 마지막 이 장면 자체가 순간 그 1킬 하나하나 이제 승부가 이제 뒤바뀔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패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주요 장면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탁구 선수가 라이플 스탠스로 한 방 우쿠쿠 선수 먹이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그 약속된 승리 시간 선수를 또 물어요. 이게 네. 대부분 잡자마자 나 그쪽은 이제 더 이상 게임 못한다. 이거 밀려고 오는 거 나 스스로 정면으로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와 이분하네. 확실하거든요. 게이트 오브 이럽션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는 모습이 쉽지는 않은데 아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좀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예측을 약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6시 지역은 상대의 이동 경로가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가능했었고요. 뭐 같이 쓰기도 했고요. 저들은. 네. 이렇게 불법 선택한 이유가 너무 잘 나오긴 했어요. 지켜주고 그리고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동기 빼고 나서 그냥 데모닉 슬래시 자체가 또 있다라는 게 묶을 수 없구나 그냥 놔둬야 되는구나 이게 투근딜의 약간 아쉬운 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데모닉 같은
경우에야 팀파이트보다는 본인 자체의 개인기가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아, 이 블레이드 그 데모닉 리퍼 주로 이런 암살자 플레이하는 오선균 선수 좋습니다. 플레이. 진짜 뭐 갈고리를 이제 오더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 딜러 선수들이 뭐 BT 선수도 그렇고 타쿠 선수도 그렇고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완벽하게 딜을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순식간에 둘이 그냥 바로 잡혔죠. 네. 아, 이 선수는 뭐 저는 너무 아까 깔끔한 딜 구조가 나왔거든요. 샤펑 컷, 스러스트, 이제 샤펑 컷에서 이어지는 제노사이드의 스러스트 임팩트까지 네. 그 기본 콤보를 다 넣을 수 있다는 거. 뭐 아무도 일어설 수 없고 팀원이 다 그렇게 만들어줬고 모든 상황이 BT 선수량에 열려 있었으니까요. 진짜 데모닉 같은 경우에도 띄우고 다운시키고 뭐 이런 것들 꽤 많이 있는데 자 그런 걸 다 쏟아 부으면서 기분 좋게 승리를 만들었는데요. POG 받은 BT 선수고요. 퍼스트 팀이 이렇게 되면 8강에 진출하는 오늘 첫 번째 팀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본인들의 공격적인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본인들도 약간 궁금했을 텐데 그 공격적인 플레이들이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팀을 지켜주는 뭐 워로드의 플레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딜러 둘 다 서로 생존 능력에 있어서 정말 특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딜을 안정적으로 넣어줬거든요. 네. 특히나 퍼스트 팀 같은 경우에는 대회 최연소 선수가 두 명이나 있다 이제 21살에 예. 어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요. 뭐 아까 이제 군대를 갑두고 있다 그래서 예.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분노의 메타예요. 마지막 불꽃을 그냥 막 하면서 그쵸. 지금 보세요 빨리 와 하면서 강제로 막 소집해서 막 혼내주고 있죠 지금. 네. 이게 자칫 위험할 수 있어서 같이 묻어가질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뭐 나를 이제 지키기 위한 그 네네. 열정을 보여준 거죠. 자, 앞서서 POG 받았던 오선균 선수, BT 선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T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블레이드, 데모닉 이런 거 많이 보여주셨는데 본인의 경기력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경기력은 솔직히 팀은 다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더 그러니까 저희 두 선수가 첫 경기라서 처음 하는 거라서 처음에 좀 많이 떨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떨어서. 네. 지금 우리 BT 선수가 제일 맏형이잖아요. 네. 예, 큰 형이 보기에는 아, 우리 동생들이 예,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생들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16강은 떨었다고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8강부터는 이제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못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형님 무서우신데. 약간 그럼 구체적으로 그래도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를 좀 스무스하게 이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동생들한테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더 라인을 공격적으로 밀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맵을 크게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우리의 원래 플레이는 굉장히 공격적인 진입이 주특기인데 오늘 제대로 공격적이지 못했다. 이게 아쉽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8강에 올라가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짧고 굵은 오성균 선수 카리스마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고 굵게 대답하는 대신에 예. 핵심을 빠박. 아, 확실히 팀을 책임지는 큰 형님답고 오히려 그 동생들이 아쉬울 수 있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자. 네. 8강에선 더 좋은 모습 피지컬로 밀어달라 부탁한다. 좋죠. 저는 오선균 선수를 보면서 누나인 게 다행이다. 원래 되게 무섭다. 네, 원래 이제 팀의 이제 맏형 그리고 뭐 선수할 때도 이제 뒤에 이제 감독님 있으면 괜히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또 팀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승자전 보내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C조의 8자전으로 돌아옵니다. 로요테와 공복의 경기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